쇼파 위에 제이와 나. 아기는 낮잠을 자고 집사는 TV를 봅니다. 아우 재미없어. 잠이나 잘까? 제이의 심장 소리를 듣다가 격렬하게 배방구를 시도하며 생각해봅니다. 내가 귀찮나? 집사는 점점 집요해집니다. 우리 아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 허제이! 뽀뽀 검사를 시작합니다. 제이와 마주앉은 허집사. 애기 뽀뽀해주세요. 다정한 표정과 목소리로 제이를 불러봅니다. 뽀뽀해주세요. 하지만 제이는 뽀뽀할 생각이 없어. 뽀뽀해줘. 응? 그래도 쉽게 포기할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는 회유책을 꺼내듭니다. 응. 뽀뽀 한 번만 해줘. 그럼 잘게. 뽀뽀해주면 그만 잔다고. 한 번만 해주면 진짜 잘게. 저 눈 땡그랗게 뜨고 반항하는 거 봐. 잔다니까. 약속할게. 진짜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잘게. 코에다가 이렇게 한 번만 뽀뽀. 네, 외면하죠. 아, 다시 봐도 서운하네. 뽀뽀 한번 해주면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힘드냐? 어? 에이. 뽀뽀 한 번. 분명 카메라 켜기 전엔 뽀뽀해줬습니다. 세 번이나. 아, 눈까지 감았잖아. 뽀뽀해줘.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주면 그렇게 힘드냐? 돈 들어, 아들? 아유, 서운해. 어? 돈 드는 거야, 이게? 제이가 아무래도 뽀뽀하는 법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뽀뽀야. 내가 받고 싶은 뽀뽀는 이거고. 코뽀뽀. 그래 저거. 코뽀뽀 한 번만 해줘야 돼. 코뽀뽀. 응? 오케이 이제 해줄 때가 됐어. 허제이. 응 안 해줘. 너 너무해 진짜. 뽀. 에휴, 됐다, 됐어.